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엑셀 sum if s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um이라는 것은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합계를 의미하는 거죠. if라는 것은 조건을 얘기합니까? s는 뭘 얘기하는 거죠? 복수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조건에 맞는 것을 여러 개를 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내가 조건에 맞는 것을 찾아서 그 조건을 한 개만 정해놓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정해서 그들이 합을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수당 지급 현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부서별 지급 수당 합계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의 조건이 여기가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이것이 조건이 되죠. 이것이 이제 조건이 만들어진 거죠. 이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보면 판매부의 1급 판매부의 2급 인 사람의 각각의 합계를 구하는 것이죠. 계획부의 1급이 합계, 계획부 2급이 합계.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은 뭐다? 조건을 서술해 준 거죠. 그러면 여기 1급과 2급이 뜻이 직급은 1급, 이 중에서 직급 중에서 1급을 찾아내면 될 것이고 부서별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매부와 계획부에 해당하는 걸 찾아내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해두면 어떤 식이냐? 부서가 판매부면서 직급이 몇 급인 사람이 합계. 부서가 계획부면서 직급이 2급인 사람이 합계. 이런 식으로. 이 조건에 맞는 값을 이 부분에다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이 몇 개 들어가죠? 일단 부서라는 조건이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한 번의 조건이 성립했죠. 그죠? 다음에 어떻게 했죠? 직급에 대한 조건이 성립되어야 되겠죠. 그게 어떤 부서와 어떤 직급. 첫 번째 조건이 만족해야 되고, 두 번째 직급을 만족할 때 이 두 개의 조건이 만족하는 것을 원다 썸한다, 썸머리한다, 합계를 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썸 if s는 여러 개의 조건을 만들어서 합계를 구하는 함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썸 if라는 함수도 물론 있어요. 썸 if라는 함수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개의 조건이 아니라 한 개의 조건을 만드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한번 실습을 해 가면서 여러분과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한 여러 번 들어본 반복하면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태 문의해 오신 구독자분이 문의해 오신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 부서 직급 수당이 있고 그거 요 부분 직 뭐랄까요 조건이 되겠죠. 이것은 직급이고 아래는 판매부. 요 금액을 290만이 나왔죠. 290만이 나왔는데 290만이 나온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나왔는지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sum if s 두 개의 조건에 만족하는 여러 두 개 이상이죠. 그런 게 두 개, 세 개, 네 개 되겠죠. 한 개도 가능합니다. 복수니까 한 개도 이 sum if를 만들어 쓸 수 있죠. 그냥 직접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뭘 해야 될까요? 는 sum if를 그냥 바로 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함수 모든 엑셀의 수식은 는이라고 표시해야 되겠죠. 는 여기서 뭘 쓰게 sum if s라고 씁니다. sum if s 여기 나오죠. 더블 클릭. 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수당이 합격이 있으니까 그 랭스 그 범위를 이렇게 정해주면 돼. 여기서 여기까지 먼저 해줘야 돼요. sum 먼저 쓰니까 sum 무슨 말이겠죠. sum이라는 것을 구하고자 하는 수당이 합격을 하겠으니까 그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내에서 원하는 직급과 부서명을 찾아서 뭐한다? 합계를 구한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뭐한다? 구하고자 하는 수당, 합계의 범위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조건이 뭐여야 될까요? 부서모체도 갖고 직급모체도 관계없어요. 일단은 부서모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 여기까지 정했고 여기 정해놓고 아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글이니까 그냥 내가 판매부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판매부. 그래서 내가 판매부의 1급을 구하는 거니까 그냥 판매부를 쓰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대부분 이렇게 쓰면 판매부 이렇게 쓰세요. 판매부 쓰고 한배 판매부를 찾겠다는 얘기. 이번 두 번째 조건이죠. 두 번째 조건은 직급이 되겠죠. 그럼 직급의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몇 가지 쭉 범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직급 몇 급? 1급 1 쓰면 안 돼. 똑같이 1급이면 1급, 2급, 급자까지 다 써야 되겠죠. 1급. 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과연 나올까 안 나올까 궁금하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안 나옵니다. 이 수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식 입력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첫 번째 문자의 등호 빼기 마이너스 기호를 수식으로 갑니다. 이렇게 나오죠. 뭐 볼 것도 없고 닫아버리고 뭐가 문제 있냐 이러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위 어디 부서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서에 그죠? 부서에 범위 부서에 판매부를 찾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볼 적에는 판매부라는 것이 문자입니까? 숫자입니까? 문자잖아요. 문자니까 나는 쌍따옴표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쌍따옴표 해줘야 되겠죠. 그러고서 한번 엔터 쳐보겠습니다. 또 똑같이 나와. 자, 그러면 어디서 또 문제 있느냐? 요 1급에도 문제 있는 거죠. 1급도 1 숫자 급 하니까 문자 하나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쌍따옴표를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엔터 치면 나올까 안 나올까요? 거의 나올 확률이 100%입니다. 100%도 나왔죠. 그러니 문자의 수식이 뭐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시면 sum if 우리가 똑같죠? sum if s하고 범위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합계의 summary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수당이죠. 그 다음에 조건 1은 판매부의 범위 중에서 쌍따옴표 열어주고 닫아주고 또 직급에서도 범위 정하고 쌍따옴표 열어주고 닫아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아까처럼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범위가 문자냐 숫자냐에 따라서 그 물어보자는 조건도 문자화 시켜줘야 되는 숫자일 때는 쌍따옴표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가 볼게요. 똑같이 이제 2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sum if s, sum if s 해주시고, 아이고, if s 해주시고, 더블 클릭하시고, 첫 번째 구하자는 것은 뭐예요? 수당이 지금 돼요. 수당을 구하는 거죠. 수당 합계를. 부서별, 직급별 수당 합계. 그렇죠? 그러니까 범위를 sum, 이 범위를 끄집어, 범위 찾아내겠다. 콤마 찍고 첫 번째 조건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엔 직급부터 하겠습니다. 직급 이렇게 아까는 부서부터 했었죠. 콤마 찍고 이번에는 제가 이것을 직급이 1급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2급이잖아요. 이게 2급이니까 요걸 갖다가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요 셀을 콤마 찍고 똑같이 이번에는 판매부 여기서 범위 정하고 콤마 찍고 이번은 판매부에 판매부의 2급이니까 판매부의 셀에 입력된 이 G의 5셀을 클릭했습니다. 가로 닫고 과연 나올까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미 들어간 셀을 끄집어낼 때는 구태여 쌍따옴표를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클릭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1 타이핑 하고 싶다 바로 그럴 때는 문자화될 때는 쌍따옴표를 열어주고 닫아주고 해야 된다. 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원하고자 찾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뭘 찾고자 하는 것이 원칙을 정하는 거죠. 순서는 바뀌어서 한 게 없어. 조건만 이 조건과 저 조건 앞뒤로 바뀌어서 한 게 없죠. 그렇죠? 아까 다시 복습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좀 이게 이제 그 개체니까 좀 옮겨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개입부의 1급의 수당 합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뭐가 될까요? sum if s, sum if s 그죠? 해주고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수당이 있으니까 수당의 합계 범위를 다 이 중에 그 집 해당되는 조건을 갖다가 합계를 구하는 범위를 정해준 거죠. 첫 번째 조건 똑같이 판매부의 범위 중에서 콤마 찍고 내가 무슨 뭐 어떤 건다 판매부라겠죠. 판매부를 했으니까 이걸 해도 되고 이걸 해도 되고 근데 이번에는 뭐가 될까요? 기획부에서 약간은 판매부 했으니까 기획부 범위 조건 해주고 이번에는 직급에서 범위 정하시고 직급의 1급 이거 됐죠. 가로 닫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왔죠. 물론 이제 콤마 찍으면 이렇게 변화되겠죠. 콤마 찍어주시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sum if s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의 조건 이상을 만족할 때 만족하는 합계를 구한 거다. 그럴 때는 조건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주의할 점, 팁 주의할 점 뭐가 돼요? 만약에 여기서 1급이면 똑같이 1급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2급이면 똑같이 2급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얘를 내가 이렇게 한 띄어쓰기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없어졌잖아요. 똑같이 그 기본에 있는 그 텍스트 문자와 조건에 맞는 문자를 똑같이 해줌으로 해서 어떻게 나 결과가 나온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를 치기가 귀찮을 경우라 한다 하더라도 조건은 이 조건을 만들 적에는 여기다 갖다 놓고 는 쓰시고 이걸 그대로 땡겨오는 방식, 이렇게 땡겨오는 방식, 여기서 직접 치지 마시고 입력하지 마시고 는 치고 2급 여기 써놓은 거 있죠? 이걸 바로 이렇게 땡겨오는 방식, 이렇게 하면 거의 100% 맞습니다. 오늘은 sum if s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하는 공부를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혹시 이거 하시다가 이해가 안 되신 분, 저한테 질의하신 분은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